네, 다음에 지상권 가서 기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상권은 약정해도 안해도 전부 다 단기 되어 있네요. 자, 글자에서 바로 느끼세요. 단기가 뭘까? 단축하면 기존 기간까지 연장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말은 뭐냐면 장기야. 장이 뭐죠? 길자야, 길자. 그래서 뭐야? 장장장. 뭐요? 길게 정하면 연장의 반대말이 뭐야? 단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럼 뭘까? 응? 최장기지. 뭐가 아니다. 시험은 다른 거 아니야. 제목 싸움이야. 이 제목이 갖고 있는 뜻이 뭔지를 그거 하는 게 공부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년 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10년을 기준 기간보다 넘으면 길게 정한 뭐 한다? 10년이 아무리 길어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최장기는 10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계약 기간을 만약에 20년 정한 뭐야? 응? 10년이라는 얘기야, 10년. 아셨어요? 15년 정하면 15년이 아니고 10년이란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반대로 이면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9년을 정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9년이란 얘기야. 자, 1년 정하면 1년이란 얘기야. 6개월 정했어요. 6개월이란 얘기야. 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10년 넘으면 단축하고 10년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야. 자, 최단기는 뭐죠? 예? 30보다 뭐예요? 예? 짧게 예? 정하면 이런 말 있어요. 30년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30년 기준 기간보다 뭐 하면 단축하면 그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다? 최단기.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이 최단기가 이해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런 얘기야. 자꾸 튀어나가지 말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자꾸 튀어나가서 다른 용어 자꾸 돌아봐야 헛방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9월달 가서 또 최장기가 뭐지 또 그러고 있어. 오늘 한 얘기를 또 가서 또 거기서 또 고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젠 정리할 때 아니야. 정리할 때. 그래서 용어가 뭐 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거기서 눌러 앉으란 얘기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하루 보고 또 이틀 보고 3일 보고 자꾸 보는 거야. 최단기간 뭐다? 기존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 그러면 기존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꺼번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지상권 최단기. 지역권은 없다. 지역권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아셨습니까? 2페이지 그대로 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저 멀리 임차권은 뭐라 하였다? 최장기.
기존 기간보다 장장장장장장 하면 그 중간에 뭐 한다? 단축한다. 그 얘기야. 최단기는 기존 기간보다 단축시키면 그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상권은 최단기, 저 멀리 마지막에 임차권은 뭐고? 최장기. 전세권은 잘 봐. 내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왼쪽 오른쪽 다 쳐다보는 거. 왼쪽 다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뭐도 있고 글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맞춰보라는 얘기야. 그럼 최단기, 저 멀리 임차권은 최장기, 전세권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최장기 할 때 그 기준 기간은 20년이야. 쓰지 마.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럼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뭐 한다? 단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20년 범위 내에서 15년 유효지, 10년 유효지, 8년 유효지, 6년 유효지, 5년 유효지, 1년 유효지요, 6개월 유효지요. 그럼 과거에 민법 임차권에서는 네? 최단기가 없었다는 얘기지. 없잖아 지금. 없잖아. 그래서 특별법 만들 때, 주택임대차법 만들 때 비로소 최단기를 두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지. 그럼 기존 기간보다 뭐하면? 미만 단축하면 2년 보잖아. 그게 최단기야 최장기야? 최단기. 그 사실을 알고 공부하느냐 말이야. 다 알아. 이놈 다 알아.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목을 물어보면 제목을 몰라. 아까워. 그러다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야. 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단기 지상권 물권, 중간에 전세권은 단장, 채권 임차권은 장이지. 그래서 특별법 만들 때 뭘 뒀다? 기준기간 2년보다 단축하면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 상가 최단기는 몇 년? 1년이야. 혹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겠네? 단기, 장기, 단장. 우리 제목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다가 일반법 임차권은 뭐가 없어서? 최단기. 그러니까 옛날 특별법이 없을 때는 6개월 정하면 6개월이 유효잖아. 그럼 6개월 살다가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이사 가면 자꾸 누구 만나야 돼? 중개업자 만나서 매일 그 중개 수수료 물어야 되지. 또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들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특별법 만들면서 기간 좀 보장해 주자.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최단기 몇 년? 2년.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5년 정했어요. 2년이다 5년이다? 응? 왜? 최단기는 기존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건 관계가 없어. 아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근데 그 임대차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 최장기가. 응? 시험에는 안 낼 거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건 최단기밖에 없겠지. 그래도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택임대차의 최단기를 둔 뜻을 기억한다면 단장, 단장 있고 뭐다? 최단기 둔 거야. 아셨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은 기간을 뭐하든 뭐하든 약정하든 약정하지 아니하든 전부 다 뭐예요? 최단기, 자단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간 뭐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프린트 1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기간 제목을 기억하고 잘 모르면 해당하는 조문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연습하시고요. 다음 289조 강행 규정에 나와 있네. 무슨 규정?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강자한테 불리하면 유효,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강자한테 유리하면 무효. 그 사람 이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상권자가 나오면 약자로 고쳐 읽으시고요. 지상권 설정자로 고쳐나면 강자. 그러면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요, 상가임차인을 부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약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약자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강자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 강자 임대인에게 유리하면 그러니까 사람 이름 조심하세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실수하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잘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강자 약자를 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법정 지상권 이야기 나온다. 무슨 지상권? 자, 그럼 맨 꼭대기에 있는 279조는 약속을 정한 약정 지상권이야. 맨 위건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지상권 인정받은 거고, 법정 지상권은 약정한 적은 없지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뭐다? 법정 지상권 사유가 있겠죠. 근데 360조 읽으면은 그냥 다짜고짜 저당물 경매가 나와요, 그죠? 저당물 경매를 해서 토지 건물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 일을 만다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유는 없네 거기, 그죠? 자, 그래서 법률 법지를 찾아가 봅시다. 100%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페이지 132페이지 법지를 마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패스하지 마세요. 꼭 마치겠다 의욕을 가지시고. 자, 위에 7번부터 본다. 법정 지상권 종류란 말 나오죠. 자, 그러면 법률 법지는 해당하는 조문이 있다 없다? 1번, 2번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지고, 3번은 가담법에서 인정하는 법지고요. 네 번째는 임목법에서 인정하는 법지입니다. 법률 법지는 조문이 있다 없다? 제가 당연한 것을 물어봤을 땐 당연하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그게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당연한 걸 당연히 못하다 막 헤매. 이상한 것만 가서 외우고 있고. 민법 비법 없어요. 뭐 하면 뭐 어쩌다. 다 거짓말이야. 그거보다 아까 다 합격했게. 이번엔 시험이 어려워 안 어려워? 누가 어렵다고 그래? 네? 아니 그런 말은 다 헛소리라고. 그럼 다 어렵다고 그러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어렵지. 왜?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당연히 해야지. 가장 기본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어려운 문제만 풀고 있어. 정신 나갔어 전부들. 지금쯤 아마 집에 가면 장판 지금 뭐 사다 놨을 거야. 분명히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갖다 사다 놓고 풀고 있어. 분명히 그럴 거야. 아니 사람 심리 그렇거든. 그러면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가서 사다 놓고 풀다가 휙 던지고, 또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또 사다가 휙 던지고. 끝까지 풀 수 있어요? 못 풀어. 적어도 20개 이상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20개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 갖다 줘봐 의미가 없어. 사람 심리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가실 때까지, 수능 가실 때까지 열심히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야. 그건 기출 문제 있는 거야.
장반지 있는 게 아니라고, 단말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 있다고요? 기출 문제의 민법은 답이 있는 거야. 기출 문제를 읽으시고 그게 왜 그런지. 기본서 맨 뒤에 25의 기출 문제 있어 없어? 그 완벽하게 20분 내에 읽어요? 그 연습해봐. 7월 8월 달에 20분 내에 25 기출 문제를 1, 2, 3, 4 다 읽어가면서 답을 맞추라는 얘기 아니고, 그 지문이 맞다 틀리다 계속 5 곱하기 40문이니까 200개 지문이 있지. 그 200개 지문을 탁탁탁탁탁탁 맞다 맞다 이렇게 맞게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통해. 다 옆에 주면서 니까 책 사지 마라, 돈 들게. 그 책 살 좀 나한테 줘. 나한테 줘. 그 왜 그 책을 사. 힘들게 사지 마. 왜? 사고 싶지. 아, 저도 이게 뭐 TV보다 갑자기 나 살 마음이 없어. 근데 갑자기 상품을 탁 틀어. 그냥 한 1분 보면 어떻게 되겠어? 빠져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뭐 하려고 그러게. 그걸 후회하지. 물건 오면 또 그것도 아니야. 예? 그 좀 안 느껴지거든.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뭐 하세요? 정리하시면 돼. 기출. 자, 그럼 여기 법률 법지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조문이 있단 말이야, 조문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관습법 법지는 조문이 없어. 이런 거야.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같았다. 쓰지 마. 2번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같았다. 3번 가담법 10조는 가등기담보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임목법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수목소재가 같았다. 전부 다 같은 것을 출제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토지와 건물 소재가 뭐하면 달라지면, 처음부터 남의 토지에 건물 지은 거 아니었다고, 내 토지에 내가 건물 지었었는데 무슨 뭐 달라졌잖아. 그럼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뭘 인정하자? 지상권을 인정해서 철거를 막자는 얘기지. 그게 법률 법지야. 근데 법률 법지랑 비슷한 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 토지 건물이 같았어. 같았어. 근데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가까워요. 근데 옆에 끝에 여기 조그맣게 뭐가 있어? 별 조그만 건물 하나 있어. 거기 호수야. 이 갑은 여기다 조금 만들어 놓고 뭐야? 틈나무 내려와 가지고 뭐야? 낚시하고 여기서 뭐 하고 레저 즐기고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 갑자기 토지 건물 같았는데 토지를 갖다가 증여를 해야 뭐 한다고요? 토지를 을한테 증여합니다. 을한테 증여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죠? 그럼 갑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거 건물 한 2년 동안만 뭐하고 쓰고 내가 건물 철거할게. 철거 약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약속대로 그냥 2년 뒤에 건물 보하면 돼. 철거하면 되는 거야.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갑이 뭐예요?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 철거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뭐 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갑은 이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증여란 말은 무슨 당시? 같았지? 그러면 거기 1번에 건물 전세권 설정 당시 아니잖아. 2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아니지. 3번에 가등기담보권 설정 당시 아니잖아. 뭐 4번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1, 2, 3, 4 아는 다른 원인이잖아. 같았잖아. 그러니까 이 갑 철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갑한테 뭘 인정해 줘야 돼? 토지 사용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갑한테 뭘 인정해 준다? 법률 법지는 아니고 관습법 법지를 인정해 주자. 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야, 토지는 네가 많이 있으니까 네가 이거 쓰고 나 이거 여기 와서 뭐 할 테니까
낚시하고 뭐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지. 그러면 건물 철거한다는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뭐가 없어? 관습법 법치는 없지. 그럼 관습법 법치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습법 법치를 포기하는 특약은? 관계 없잖아. 자기들끼리 약속이니까. 무슨 법치는? 아니 토지 건물 증여 건물 토지만 증여하면서 내가 뭐야 건물은 내가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예? 그 대신 건물을 철거한다는 뭘 맺으면? 가야죠. 그죠? 자, 관습법 법칙부터 먼저 볼까요?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C. 자, 밑에 문장 있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기타 원인 있죠?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게 키워드야. 건물을 뭐요?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럼 거꾸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뭘 맺으면? 철거해야죠. 그래서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의 관습법상 법정 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법지가 아니고 이건 관습법 법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가셔서 이제 법률 법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야. 자, 원래 조문은 없는데 제가 거기다가 타이틀을 가로쳐 놓고 해놨지. 366조 뭐예요? 응? 법정 조문 있잖아. 그러면 토지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건물이 동시에 또는 뭐죠? 어느 한쪽만이 저당권 설정됐죠. 자, 저당권 설정이 키워드야.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366조 법지는 뭐 설정 당시 이거야. 부동산 담보권 설정 당시 응? 무슨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뭐 할 것? 같을 것을 출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당시야? 그러면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있다? 법지가 있다라고 연습하는 거야. 기준이 어디?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면 이제 이거와 다른 경우를 본다면 첫 번째가 나대지에다가 무슨 죠?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했고 후에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어. 자, 신축한 거 보니까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예요. 누구꺼? 그러면 갑의 토지에 저당권 뭐야? 을한테 설정한 다음에 갑의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은 같지만 기준이 어디니까?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럼 건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나중에 신축하더라도 이 갑한테는 뭐가 없다. 이 법지가 없다라고 가셔야 돼. 그게 논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요. 갑 토지가 있는데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아요. 뭐 설정받아요? 설정받아서 이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요. 뭐 한다고? 아까 있잖아. 지상권 설정받아서 건물 축조했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 등기부에다가 뭐 설정해? 저당권을 뭐 했다? 설정한 경우에요. 네? 그럼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대신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네. 그럼 을한테는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할 수밖에 없죠. 대신 그럼 뭐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을은 이 지상권을 가지고 노냐는 거지. 이건 서로 무슨 지상권이었어? 약정. 그 지상권 가지고 그 다음 논의하면 되는 거지. 이 갑한 누구한테? 을한테 뭐? 법치 인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거랑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출발은 다르잖아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뭐 설정 당시요?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뭐 했다고요? 같았어.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는 그대로 갑이 가졌는데 건물은 갑이 병한테 팔았어. 이렇게 병한테 팔았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병한테는 이 법지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응? 어디서 초점 잡으면 돼? 설정 당시 같으면 되잖아. 그럼 병한테도 뭐가 있다는 거야? 법지. 그러니까 무슨 당시? 그 기준이란 말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잡아서 같으면 있고 없으면 뭐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우측에 133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1번에 1번. 저당권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그럼 키워드가 어디야?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이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안 되잖아. 없잖아 아무것도.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지? 거기 우리 어디 있어?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앞으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저당권이 뭐지? 부동산 담보권. 설정자가 누구야? 제공자. 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니까 이건 뭐야? 토지 담보 제공자라는 얘기지. 부동산에서 뭐야? 토지 담보 제공자. 여기서는 그럼 누구야? 토지 주인이 뭐야? 토지 소유자. 무슨 자? 토지 소유자가 그의 건물을 뭐 했다? 건축했어. 근데 이미 없었잖아. 담보권 실현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토지 건물이 소유자 달리했잖아. 360조 법치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지 이거? 응? 이거지? 다음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뭐 할 것? 동일할 것. 2번에 1번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때, 응? 그 건물에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뭐야? 법지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 즉 뭐다? 다르다. 두 번째 얘기한 거지. 이건 다른 자기 뭐 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지상권 물권이면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번 보세요.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야? 동일인 소유였다가 설정 당시 같아 달라? 같았죠.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 뭐 한다? 취득하면 되잖아요. 무슨 당시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저당권 법정지상권 나오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딱 해놓고 출발하는 거야. 그럼 다른 경우는 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른 경우 출발.
자, 그럼 밑에 그 3번 제목이 뭐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법지 나오면 366조를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법률 법지 366조는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면서요, 저당권자가 종이를 딱 내밀더니요, 야, 너 법지 포기를 해. 그래야지 돈 빌려준다는 거야.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뭐야, 그냥 포기하겠음 적어줘. 그래서 효력이 없어. 아셨어요? 만약에 효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아니 생각해봐. 경락 받는 사람은 아 조사해보니까 뭐요? 등기부상 서류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지. 그럼 이거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 어? 건물이 있었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법지를 뭐 한다? 포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돼요? 철거될 거 아니야. 그럼 법률 법지는 누구든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이거 말고 그럼 저기 나대지부터 뭐부터? 나대지의 저당권 뭐 하면서? 설정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뭐 하면? 지으면 법지를 인정해달라. 어? 만 특약을 맺었다 합시다. 특약이 위효 무효? 무효야. 360조는 뭐야?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못 시켜. 근데 법을 적용할 때 야 너는 이러니까 너는 인정해주고 너는 이러니까 인정 못해. 그럼 불만 있어 없어? 그러니까 획일적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여기 똑같아. 만약 여기 에어컨 있어. 어떤 사람 막 초토토토 떠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어디 가면 학원에 집값으로 떨어진 데가 있어. 지 혼자 추우니까 어떻게 본인 추우니까 뒤에 가서 에어컨 막 만져. 근데 저쪽은 뭐야 더 죽었는데 만지면 열받아 열 안 받아. 그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고 적혀 여기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자 왜 뭐야? 그렇잖아. 근데 나 혼자 있어. 그럼 어떡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눈치 봐서 내 말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 사람 있으면 다 입장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내서면 참 힘들어. 그때 우리 상인관계 있잖아. 조금 조금씩 뭐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옷 좀 뭐 하시고 좀 두꺼운 갖고 와서 입었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더운 사람은 옷을 뭐 하면 되고 벗으면 되지 뭐. 시원하게.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뭐야? 조금 좀 뭐 해야 된다? 그게 법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획일적 규정에 따라서 366조를 기준을 잡았단 말이야. 무슨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같을 것. 그러면 이제 거기 맨 꼭대기 1번에 2번 있죠. 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되므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 색깔 칠하시고 법정상권 성립에 지장이 없다. 즉 법정상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네? 미등기 건물을 대지 않게 매수한 사람이, 자, 미등기 건물 색깔 칠하세요. 쭉 반대 표시해 놓으세요. 같은 미등기 건물이야. 같은 미등기 건물이에요. 근데 밑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 않게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색깔 칠하세요. 거기서 판단하세요. 토지 건물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네.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안에 점유권은 있다. 그걸 결정해 줘야지 그 다음 문제가 생긴 법지를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있다 없다를 논의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법지를 어떻게 얘기해? 중구난방이지. 그래서 틀을 맞춰서 공부해야지 냈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위에는 큰 틀, 중간 틀은 다 빼버리고 저 밑에는 작은 틀만 가지고 뭐야? 맨날 들락하니까 점수가 잘 안 오, 성적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토지가 있어. 토지, 건물. 건물은 뭐 했다? 신축. 자, 갑이 있겠어요. 갑. 자, 토지 등기돼 있어요.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자, 신축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자, 이때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어요. 저당권 설정해요. 뭐 설정한다? 그럼 을한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갔죠? 무슨 설정 당시? 갑한테 법지 있죠? 비록 뭐라 할지라도 미등기 건물 할지라도 있단 말이야. 같으면 무슨 당시? 자, 잊으세요. 이건 잊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토지 건물을 다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토지 건물 다 사서, 예? 을이 모는 등기를 안 하고 토지는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신축 처분한 거지. 그럼 187조에 무슨 말이 있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뭐하지 못한다. 그걸 뒤집어서 만약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되잖아. 뭐하지 않고 처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사신 분이 뭐하지 않았어? 등기했죠. 근데 여기다 계약서 썼어. 갑한테, 야, 내가 등기하지 않아도 우리 갑한테 물어봐. 네가 소유자야, 내가 소유자야. 물어, 갑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소유자 맞아. 그럼 계약서 써. 뭐 하지 않아도 소유자는 네가 맞다, 을이 맞다고 써놨어. 그럼 소유자가 을이 맞아요? 안 맞잖아. 우리는 샀으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신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뭐하고 해서는? 그러면 갑이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계속 전화, 야, 네가 소유자, 내가 소유자. 맨날 갑 뭐라고 그래? 아, 네가 맞다니까. 너무 다 해놨어. 그렇고 이때 을이지. 여기다가 등기 돼 있고 이건 뭐가 안 돼 있어? 등기 안 돼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야. 담보대출. 토지 소유자 누구야? 을. 건물 소유자. 국가는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국가는. 근데 얘는 계약서 썼고 녹음도 해놨으니까 뭐야? 지끄러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다르니까 뭐가, 저당권 실행되면 갑한테는 뭐가 없는 거야? 법지 없지. 그래서 경락인이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건물 철거했더만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물론 형식상은 내가 본권 대표 소유자지만 사실상 처분권은 사실은 을한테 있지. 을은 건물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건물 딱 외버려. 철거할 권리가 있어 없어? 건물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처분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을한테 있으니까 경락이는 갑한테 안 가요. 누구한테? 사실상 처분권 있는 을한테 가서 건물 뭐야? 철거 요구하는 거야. 그럼 경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건물 철거할래? 아니면 내가 부른 대로 돈 줄래? 기분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잖아. 이건 뭐 철과정 열받고 돈 받잖아. 이게 뭐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가 나는 건 뭐야? 돈 받고 나가는 거지. 돈 받으면서 기분은 뭐야? 아주 찜찜해.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살다가. 아니 돈은 받긴 받는데 기분 뭐야? 찜찜한 경우 있어요. 아 중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소비자는 와가지고요 스스로 그냥 왕창 모여버리고 깎고 집만들어 주고 팩 그것도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그제 돈을 던져놓고 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뭐야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돼. 고맙다는 말 들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뭐야 낫지. 그래서 결국은 건물은 뭐 해야 돼요? 철거하는 것보다 뭐 한다? 응? 싼 값에 뭐야? 그래서 부른 대로 주는 게 뭐야? 그래도 받는 게 낫겠지. 그럼 이 사람이 뭐만 했으면? 등기 했으면은 건물 철거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똑같은 여기도 미등기지. 저쪽도 뭐야? 같은 미등기지만 설정 당시 같으면 있는 거고 다르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그 판례 있잖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133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366조 법정의 상권 가서 견뎌낼 수 있어. 이거 절대 틀리지 마. 이것만큼은. 다른 거 나오는 건 뭐야? 아직 나중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먹으면 안 돼. 뭐 설정 당시? 그러면 같으면 돼. 그럼 거기 4번 봐. 4번 건물과 법정 지상권 분리 취업은 가능한가? 법정 지상권이 건물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하며 하나의 독립단 법률상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한 것도 뭐하다? 근데 아까 저 이미 얘기했어. 아까 졸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어디서? 일반 지상 279세 쓰잖아 아까 제가 뭐라고? 토지 사용권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건물 지었지. 그럼 지상권 그대로 두고 지상물 소유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또 지상물 소유권 그대로 갖고 있고 지상권 양도할 수 있잖아. 똑같지. 약정이 뭐로만 바뀐 것 뿐이야. 법정 지상 똑같이 바뀐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몇 페이지가 생명이다? 133페이지. 저당권 설정 당시 뭐하면? 같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야. 대신 틀리지 말란 얘기야. 같은 거. 됐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